2013년 8월 29일 제이홉의 로그. 와, 요즘은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정말 얼마 전에도 트위터로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리얼리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요즘은 리얼리티 촬영을 하고 있다. 정말 리얼리티 촬영을 통해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과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요즘에 몸으로 많이 와닿고 느끼고 있는데, 아, 정말 그렇게 재밌는 하루를 보내며 이제 리얼리티 촬영을 하며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어제 이제 추석 특집, 이제 추석에 이제 방송이 될 이제 그런 추석 특집으로 이제 리얼리티 촬영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채널 방탄답게 이제 끝판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비군과 엄청난 것을 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물이 난다. 정말 이런 추석 특집 방송도 하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채널 방탄답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채널들을 이제 저희만의 색깔로 이제 꾸며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많은 대중들이 또 몰랐던 우리의 매력들과 이제 우리의 이런 개개인만의 성격들을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재밌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빨리 리얼리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곧 리얼리티 방송이 되는데 정말 두근두근 떨린다. 빨리 하루빨리 많은 팬분들과 대중분들이 봐서 우리의 이제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즐겨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제이홉 블로그 끝.